새는 한마디로 필가묵무. 부필자 노래 같자, 묵묵자 춤춤 못자. 부선 노래하고 먹은 춤춘다. 요거는 새해를 가장 멋지게 표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새해가 조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액자로 만들어서 조용하게 있는, 액자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서해는 진짜 살아있는 예술이거든. 저는 다무 퍼포먼스를 하는 서해가 일산 리홍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옛날 습자 시간에 붓을 처음 잡아봤어요. 연필로 쓰든 뭐 막대기로 쓰든 그리고 쓰는 자체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서예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도 70년대 후반 그것도 성인이 되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술한다고 그러면은 좀 살아갈 형편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으니까 아예 부르자죠, 부모님께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데에서 반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 병풍은 제가 한갑 때 선물해 드린 것인데 몇 년 준비를 했죠. 그건 글자 수도 딱 천자를 맞춰서 부모님의 건강 만수무강을 염원하면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했었었죠. 어쨌든 염원이 당겼던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90 가까이 되시도록 그래도 건강하시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한편으로는 그 작품에 대한 그 염원의 정성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서예가 편지라든가 목적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기록해놓기 위해서 서예는 쓰기 위한 도구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쓰는 도구가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서예가 진짜 예술로 성화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 것과 똑같이 글씨도 좋은 내용을 걸어놓고 내 마음의 좌우명을 삼는 거죠. 진정 좋은 작품은 내 감정이 실려서 작품을 썼지만 보는 사람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 타필, 비묵. 붓을 치면 먹이 날아간다. 이게 타묵의 줄임말이에요. 오, 근데 이 붓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마음이 붓입니다. 마음이 붓이요? 예, 흰 마음이. 타묵을 할 때 붓을 만든 사람이 울산에 있는 김종춘 선생이신데 울산의 무형문화재예요. 그때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니까 이 붓 쓰는 사람 시험을 한번 하는 사람 찾아봐라. 이 좋은 붓은 또 좋은 사회자를 만날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오늘은 특별히요, 이 대구에서 국전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이용재 씨가 그의 필기로 좋은 돌기까지 선물을 하셨습니다.
근데 글을 썼는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 안 잡다고 처음 부드럽게 어떻게 잘 움직이겠어. 그래서 내 밑에 제자 보고 야 소주 한잔 사와 해가지고 소주 병을 들고 먹에다가도 붓고 또 한잔 먹고 글을 썼는데 쓰는 순간 아 이거다. 그때 어떻게 이제 붓을 쏟아버리게 된 거지. 처음 퍼포먼스 하고 난 욕 많이 얻어먹었죠. 미친놈. 뭐 진짜 나쁜 욕까지 써가면서 많이 들었죠. 서해가 점잖게 선비의 몫이라고 따복따복하게 써야 될 판인데 이거는 큰 북 가지고 볼 땐 난장판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 지금은 행위예술의 한 장르로서 뭐 행사장마다 공연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서해를 모르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려고 일부러 밖에 들고 나간 택이죠. 아 서해가 이런 것이에요. 글씨가 그냥 가만히 있는 문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글씨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기운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거든. 영암에서 하는 추석 장사 실험대회에서 그 실험을 쓸 거예요. 실험이 대한민국의 대표 전통 민속이라고 그러죠. 자, 두 번째 번식 돼지 비로 치기를 성공시키는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풍성한 가을이 되었을 때 특히 추석에 장사 실험 대회를 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테레비를 보는 또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서해가 무언가를 알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 생각을 해요. 앞으로 탐욕 세계전을 하고 싶어요. 세상에 없는 큰 글씨 기운 생동하게 살아있는 감정으로 쓴다면 더 멋진 행위로서 펼치고 싶어요.